그래서 얘를 ON 하면 어떻게 밸브가 열려가지고 유압이 제대로 흘러나갈 수 있어요. 오프 하면 된다? 막히는 거지. 막혀서 어떻게 리턴되는 오일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 있는 동력 조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CU가 얘를 다 열면 돼요. 그러면 유로가 어떻게 원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체가 움직이는 저항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CU에 의해서 어떻게 얘를 막았어. 막으면 어떻게 된다? 펌프에서 힘을 주려고 해도 리턴이 안 되니까 오일로 어떻게 힘을 보태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핸들이 무거워지겠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차속의 신호를 받는데 만약에 차속의 신호가 낮다. 차속이 낮으면 어떻게 많은 힘을 보태줘야 되잖아요. 주차할 때 핸들 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겁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얘를 다 여는 거지. 다 열어서 어떻게 원활하게 동력 조작이 가능하게끔 하다가. 반대로 차속이 어떻게 빠르다는 신호가 들어와. 그럼 된다? 빠를 때는 핸들을 무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무겁게, 묵직하게. 조향력을 크게 해줘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막아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안 주는 거죠. 그럼 핸들 당연히 무거워지겠지. 이게 뭐다? 차속 가문형 동력 조향 장치다. 전자제어가 여기서부터 추가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레스다보이 이제 요런 유압 장치도 엄청나게 거추장한 거죠. 왜? 관련된 부품 무게, 뭐 오일 무게, 동력 빼앗기는 거뭐 이래저래 따지면 손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손실들을 전부 다 줄이자. 그리고 엔진의 동력 이렇게 많이 빼앗아 가지 말자라고 해서 유압 장치를 다 걷어내 버립니다. 자, 이 유압 장치를 다 걷어내버리고 뭘로 쓰겠다? 아, 야,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동력 조향 장치, 그렇게 또 차속 가무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 뭐다? 모터 구동 동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모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CU 있죠? CU 있으면 CU에 뭐 차속 신호 들어오면 돼요, 똑같이. 차속 신호 들어오면 되고, CU가 이제 제어할 때, 유압을 솔레노이드 밸브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을 열고 막고, 이게 유로죠. 유로를 열고 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를 쓰는 겁니다. 모터를 써가지고, 이 돌아가는 조향축 있잖아요. 핸들 돌릴 때 돌아가는 축. 조향축에다가 모터를 붙여가지고, 이 모터의 힘에 의해서 축을 더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차속의 신호가 느리다고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모터를 좀 많이 구동해서 운전자가 핸들 돌리는 방향으로 힘을 많이 보태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속이 어떻게? 이제 느리다가 차속이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모터에서 힘을 안 보태주는 거예요. 그럼 핸들이 어떻게? 조작력이 많이 들어가게끔 묵직해질 수 있다는 얘기겠지.